네,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이모 중사가 사건 발생 다음 날 상관과 면담한 뒤 자신의 심경을 담은 메모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직이 날 버렸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당시 이모 중사를 면담한 상사에게도 구속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숨진 이모 중사는 성추행 사건 다음 날인 지난 3월 3일 직속 상관인 노모 상사와 면담 후 휴대폰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조직이 날 버렸다. 내가 왜 가해자가 됐는지 모르겠다. 더는 살 이유가 없다.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사는 제20 전투비행단 상관이던 노모 준이와도 같은 날 면담했었는데 남편에게 노준이도 노상사와 똑같다는 내용의 문자도 주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 못하게 이중사를 회유하고 압박한 혐의가 불거진 노준이와 노상사에 대해 구속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유족은 이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제15 특수임무비행단 대대장, 중대장 등 간부 4명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부하를 모아놓고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인원이 오니까 잘해주자. 적응을 못하게 되면 다시 20비로 전속시키겠다는. 숨진 이중사의 아버지는 내일 오전 국군 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